강제 바꾸셨나요? 바꿨지요. 네, 녹화 시작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그게 사치담하지, 내가 뭘 잘한다고. 갈고도 해, 갈고 많이. 당구 방송에서 당구 못 치면 갈굼 당해야지.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래야겠다. 아, 근데 이분이 오늘 지금 잘 나왔대, 당구가. 그러게요, 큰일 났네요. 예, 가면 쓰고 치죠, 해커는. 아니야, 왼쪽 치우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직 여러분 제 오른손이 다리 짧다고 내가 했냐 안 했냐?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제가 분명히 해커한테 나가가지고 야 다이가 우라를 쳤는데 우라 3개를 내가 뺐다는 거는 다이가 진짜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라가 주특기인데 우라가 3개 빠졌으니 뭐 당구 다 친 거지 뭐. 에이 개씨. 아 우라 치는데 EQ가 지금 몰리나리예요 여러분. 몰리나리 이 먼 거리에서 두께를 많이 맞추면은 연습골 되게 많이 친 거야 이분은. 몰리나의 큐를 적응한 거야. 적응한 거예요 지금. 이 공에서 에러를 다 많이 해요. 근데 이 정도 쳤다. 몰리나 큐로 완전히 몰리나 큐에 적응한 사람이야. 이거 면 따서 이렇게 가고 당산호구님 별풍선 지나가죠. 큐쌉사비우스. 아이고 당산호구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 두께 호구한테 100개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죠? 잘 봐요 채팅. 아이고 후구 없어요. 저는 후구 없게 쳤어요. 유튜브 채팅 잘 봅니다. 쓸데없는 걸 안 봐서 그러지. 15점 치면은 대대 안 오는 게 낫지. 더 쳐야지. 예, 허정한 브라운. 허정한 버건디랑 브라운인데 이거는 브라운이에요 여러분. 아씨 담배를 어떻게 가 19금을 안 걸었는데 뭔. 새벽 3시, 4시까지 띄어 이렇게 안 쳐봤습니다. 아이 죽방 하시는데 뭐 연습구 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죽방을 안 쳤는데 뭐 연습구야. 오늘 초과 근무야. 오늘은 2만 개 들어왔으니까 초과 근무 해야지. 별풍 이렇게 받았는데 일찍 방종하면 매너가 아니지. 칠 때까지 쳐버려야지 오늘 같은 날. 아니야 근데 이분이 지금 자기 본인이 되게 잘 맞았대 당구가. 그러니까 에버 1점 1점에서 1점 1 쳐요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샷드 그러긴 하죠. 저 고리나스입니다. 고리나. 고리나 스네이크 우드 12검 앤드 버드아이. 아니 또 후드투 모자는 왜 쓴 거예요 또? 네 따로 게임 치러 오셔도 됩니다. 역삼동 769-1번지 역삼동 769-1번지. 예 말씀하세요 조규영호님. 아이 말 계속 읽어주잖아요. 왜 이렇게 불렀어. 뭘 전송해 그냥 말해요. 나하고 칠 땐 이것도 치도만. 여기는 2200원인데 다른 데 2500원. 강남은 한 두 병 먹어요 소주. 자 이거 맞아있죠 이거는. 자 회전 다 살리면 여기까지 직선으로 보내야 돼요. 좀 스피드하게. 아니 카메라 또 달았어요. 맞고 공이
안 들어가고 니지선 튕겨나간다부터 회전발. 이걸 잘 쳐야 돼 여러분. 아우 니저 6개 감어. 자 뒤로 칠 거면 얇게 이렇게 빼고. 알았어 땡큐. 올라오기 전에 제공이 지나가야죠. 올라오기 전에 핵까지 지면은 지는 거죠 뭐. 그러나 지금 해커 40점, 저 30점, 쪼갱 20점입니다. 별풍은 아프리카에서 보낼 수 있어요. 이거 수상하다. 아프리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별풍은. 유튜브는 후원. 아프리카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세요. 들어오셔서 말씀하면 시청자분이 설명해줍니다. 아프리카로 들어오세요. 아프리카. 자, 이거 상단 주고 한번 누르면 되죠. 한번 누르면 이렇게 가서. 직접 쪽만 빠지면 이거 여기서 쪽 조심해야 돼. 여기서 쪽 났죠. 여기서 바보같이 쳐가지고. 자 포지션. 자 2공 2공 요렇게 가고 4공 먼저 지나가야 돼요. 쓱 이걸 아는데 당구를 이렇게 쳐요. 제가 오늘 그러게 말이다. 나는 쪽리고 해커는 친다. 자 직접 다이렉트로 갑니다. 다이렉트 하는데 일적구 컨트롤이 중요해. 일적구를 어디다 놓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 두께 써서 이리 와야 돼. 일적구가 안 오면 치나 마나한 공이야 이 공이. 그러니까 두께를 좀 쓰니까 좀 길어졌지. 왜냐 이리 안 오고 여기 오면은 다음에 칠공이 없어요 여러분. 자 오마오시를 칠 건데 일적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빠져야 좋습니다. 뚱뚱하게 치면 여기서 어퍼컷 나와요. 뚱뚱하게 겨냥한 선수가 어퍼컷이야. 이렇게 쳐야 돼. 근데 내공이 너무 길게 나왔으니까 오 저는 본선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열이 이제 나가가지고 자 이렇게 친다는 거죠. 아닌가? 회전 어디다 줬어? 이거 맞겠지? 이렇게 아깝이. 더 잘 쳐야 돼. 지금 안 돼. 더 잘 쳐야 돼. 이걸로는 안 돼. 좀 더 열심히 쳐가지고 나중에 우승하는 날 오겠죠. 두께가 플랜카드 하나 붙여주십시오. 우승하면 두께 드디어도 해냈구나 하면서 넘어갔다. 아깝이. 대체 긴장 안 오는데. 이래. 아 긴장까지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또 참. 아 유튜브 끊겨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죄송합니다. 유튜브 끊겨도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진짜 하나 붙여주라 플랜카드. 자 밀어넣기죠 여러분. 밀어넣기 완전 얇게. 좋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오늘부터 이렇게 못 치면 연습코 칠게. 에버 0.8 이하 나오면 연습코 칠게. 알았지? 좋다. 좋아. 잠부담 짧다. 테이블이 짧아졌으니까. 잠부담 짧아 이거. 봐봐 짧잖아. 이 공이 짧아. 말이 돼? 아니 힘이 들어가. 여기 오른팔이. 하이 오른팔 어떡하지? 어디 벽에 주먹 쳐버려갖고 아파야 하나? 못 잡게? 아... 자, 쓱 들어가겠죠? 쓱 들어와서 좋습니다. 버퍼 있다고? 없는 것 같은데? 힘내라인이 하면 나갔다 한번 들어오세요. 버퍼 없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버퍼 있다고 멘트 안 하는 사람들이. 자, 짧게 포쿠션. 자 뚱뚱하게 쳐서 이렇게 보내고 내공 지나가고 일적 먼저 지나간다는 내공 지나가기 좋습니다. 없대요 버퍼 없대. 나갔다 다시 오대. 핸드폰이 오래됐거나 개인 버퍼야. 자 그러니까 구멍이죠 빵꾸.
좋다. 테이블이 지금 많이 튀어. 그래서 내가 우라를 다 빼먹은 거야, 스타트를. 그래서 간 거야. 자, 이렇게. 이 사이로 빼고. 자, 좋다. 아, 괜찮아. 없으면 없는 대로 봐, 그냥. 어, 취업하면 많이 보내. 좋은데 취업해야 한다. 근데 당구 보면 취업할 수 있겠니? 히히히야. 아니, 당구 보면서 취업을 어떡하냐. 당구를 안 보고 취업을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 당구를 보는데 뭐 취업을 해. 취업한 다음에 당구를 봐. 자, 죽여치기 한번 할래, 이렇게? 이렇게 우라칠래? 아니면 오모오칠래?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태우면 된다. 두께 좀 애린다. 두께 좀 애려. 에이, 당장 취업하면 안 돼. 당장 취업하면 안 돼. 자, 노란 공 이쪽으로 쓰리가락 쳐야죠. 똥창이지, 똥창이지. 자, 30에 30, 25에 15. 자, 여기에 맥스. 근데 회전을 뺐죠? 여기다 치는다는 거야. 회전을 뺐으니까. 회전을 뺐으니까 여기다 치는 거야, 지금. 그, 저 같은 여기다가 맥시멈을 쳤어요, 여러분. 내일 2시 반에 방송 킨다니까. 2시 30분에 방송 킨다고. 아프리카 약속했는데 그럼 염색 안 하냐 너는? 약속했으니까 방송 켜야지. 자, 이거 좀만 빠지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이게 좀 셌어. 악마의 존 오랐잖아. 악마의 존. 이렇게 되면은 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타자님이 생각을 안 하고 친 거지. 이걸 칠 때는 더 약해 쳐야 돼, 여러분. 더 약해 쳐가지고 힘을 다 죽여놓고 이기고 해야 돼, 이리. 아니면 뚱뚱하게 쳐갖고 돌려버리던지. 네, 맞추기 쉬운 두께를 선택하니까 공이 이리 와가지고 다음 공이 칠 게 없다. 화 나가냐 안 나가냐 지금. 개발리고 있는데. 개발렸는데 0.6 쳐갖고 너는 또 만만하고. 덩크리 너는 만만하고. 그러니까 형이 화내지. 이럴 때 화내면 좀 받아줘야지. 너 형 맨날 갈구잖아. 오늘 같은 날 네가 형한테 갈굼당해야지. 그렇지. 약속은 방송하는 사람 약속은 생명이지. 내일은 2시 30분에 여러분들 뭐 볼 건 없어요. 2시 30분에 미용실에 가서 방송,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거 방송할게요. 아이, 갈구는 거야, 너는. 자, 이쪽으로 꼬미로 치네, 꼬미로 지금.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꼬미면. 엄청 많이 가야 하는데. 뒷방이 나와? 내일은 한번 가긴 해야 돼. 내일 가서. 근데, 미용실 염색하는 분이 여자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잘하는 남자분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내일 염색하면서 기분이라도 업 좀 시키고. 이상하게 나온 순간 바로 시청자분들이 진짜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삭발각이에요. 삭발각. 진짜로 못하는 순간 바로 삭발각이야. 나 여자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건 구라고. 그렇게 뭐 민감하진 않아 여성분들한테. 무슨 색이냐고요? 보세요. 알려주면 안 볼 거 아니야. 내일 야방을 보세요. 내일 야방 200명 안 보면 개쪽당하는 상황이야. 내일 200명 안 보잖아? 그러면 미용실에 대고 뭐라고 그래? 20명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염색 좀 시켜주세요 하고 봐? 개쪽당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일축컷 몰라요, 그런 거. 알기도 싫어. 이상한 거야, 분명히 일축컷 이런 거는. 그니까요, 삭발 안 하게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애교를 했냐? 애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자, 맞아 있죠. 투뱅크. 자, 투뱅크인데 조금 세게 쳐야 돼. 그래야 2공 1이 박히고요. 1적구는 1이 와. 내 공 좀 가서 우라 포지션. 맞아 있는 공이니까 우라 포지션. 야, 너무 얇게만 했다. 팁도 빨간색인데 머리도 빨간색 나오겠네. 자, 터치감이 부드러우신 분은 직접 다이렉트. 터치감이 없다. 완전히 세게 쳐가지고 출렁거리게 하고 길게. 근데 스피드가 약하니까 이거는 스타트가 직접이죠. 큐스피드가 이렇게 되잖아. 천천히. 알각은 씨. 머리하는데 알각 잡어. 내일은 19금으로 방송할 거야. 19금. 공모두님, 알았어. 내일은 19금입니다. 19금. 방송 19금 걸 거야. 키우지. 19금 하면 너 못 보냐? 19금 해야겠다. 덩크에 못 보게. 왜 19금 고 담배 피면서 하려고? 국모두? 진짜 또 어디서 이상한 이님이 나왔어 또. 자, 부드럽게 이렇게 보내놓고 내공 지나가고. 아, 흥분하면, 흥분하거나 열받으면 사투리 써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다음엔 유튜브가 끊기면 꺼버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유튜브가 끊긴다! 꺼버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여기. 담배는 죽어도 못 끊을 것 같아요. 끊어야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담배 끊기가. 아, 너무 힘들어. 언제 끊을 날이 오긴 할 것 같은데, 당구 치면서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해커 우승 많이 했습니다. 우승 많이 했지. 그러니까 버릇인데 그걸 못 끊냐, 남자가. 아유, 진짜.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어려워. 쎄! 쎄다니까. 이 내가 말할게요. 30점 이상이 몰리나리 큐를 쓴다. 그러면 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응이 됐다면, 물론. 아이고, 주무세요. 러버님, 주무세요. 아이씨,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담배 끊기, 당구 끊기 둘 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에비스트로이 천차만하잖아. 그것도 괜찮아. 27점까지는. 근데 그 전 점수는 몰리나리를 쓰면 뭐가 안 좋냐면 두께라가 에러가 많아요. 두께가 에러가 많아. 제가 학구를 치는데 이쪽으로 치겠죠, 여러분. 짧아지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야 돼. 내 봤을 때는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이거. 여기까지 안 들어오면 힘들다. 왜냐? 다리가 짧아지니까. 이것도 관심이 많네. 주식님은 왜 17점이냐고요? 저 타자는 30점인데 주식님은 왜 17점이냐면 앞에 닉네임이 주식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17점이지. 에, 들어가 주무세요. 프로 선수들 35에서 40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칠 건지 이렇게 짧게 칠 건지. 근데 길게 쳐야 정상이죠, 여러분. 투코. 투코. 그러나 공이 안 열렸다. 공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쳐야 하는데 스피드하게 쳐갖고 출렁출렁 하고 반발력으로 치는 겁니다, 반발력. 이것까지 치면은 고점자. 이것까지 치면 진짜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을 만약에 안 쳐봤다, 이렇게. 이거는 반발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당구의 반발력을. 당구대 반발력을.
지금 모르는 거야. 방구 반발돼. 맞아 있는 공이 무슨 말이냐고? 엎드렸는데 득점 확률이 무조건 된다는 거. 내가 엎드렸을 때. 이 공을 내 칠 때 득점 확률이 거의 90% 정도 나온다면 맞아 있는 공.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뭔 남자가 남자한테 뭐 뽀뽀를 해준다고. 나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아까처럼 21이닝 22이닝 나오잖아요. 그럼 해커 힘들어. 해커 날아다녀야 돼. 해커 하면 에버 2를 때려야 하잖아. 날아다녀야 한다는 거지. 네가 나한테 뽀뽀를 왜 하냐고. 형도 결혼해야 하는데 나중에. 형이 생각보다 비유가 약하다. 덩크유야, 형이 생각보다 비유가 약해. 음식도 좀 잘 못 먹어. 그런 것도 애교 들어도 막 손 오글거리네. 애교를 듣잖아 여자분들한테. 그러면은 당구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여기서 애교를 하고 있잖아 하면 나가버려 그냥 밖에. 이런 스타일이야. 해커 1.5는 나오죠. 1.5 에버 1.5 정도? 등이 가리어서 중간 지점은 회전력을 못 봤어요. 그런 거 안 해 나는. 나는 좀 시크해. 여자한테 뽀뽀 잘 안 했어. 시크해. 시크합니다 원래. 얍! 1.5면 프로죠 뭐. 1.5면 프로가 아니라 1.5면 잘 치는 건데 프로 선수들도 못 치는 선수들 많아요. 워낙 TV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A급들. 우리나라 A급. A급. A급은 한 1.8 치나? 진짜로 요즘? 요즘은 A급 너무 잘 치던데. 없지 이정규님. 그걸 너무 뭐 그렇게 후벼파지 마세요. 저도 20대 때는 인기 많았어요. 예? 20대 때 인기 많았는데 30대 때 제 여자 자체를 아예 쳐다보진 않았어요. 자, 아, 또 장문의 글이 나왔습니다. 고수님들, 저는 당구장 가면 거의 중대에서 삼구치고 캔맥주 마시면서 웃고 떠들치거든요. 늘 심각하게 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또 왜 그런가요? 주한 피아노님이 대대를 배우시면 이해를 할 겁니다. 네, 30. 인기 많았다니까. 중대, 대대. 아니, 뭐, 술 먹으면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떨어진 데서 쳐야지, 대대에서. 뭐, 그걸 나쁜 거라고 할 순 없는데. 나중에 님이, 주한 피아노 님이 나중에 대대를 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대를 치니까 이해를 못 해. 말해봤자. 중대에선 이해가 돼요. 중대, 아니야, 조아님. 몰라서 그래. 중대에서 같이 중대를 쳐. 근데 여기서 술 먹고 시끄럽게 해. 너도 시끄럽게 해. 그럼 뭐 이거 뭐 상관이 없어. 대대 치다 보면 중대에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집중이 안 돼. 20대 때 여자 몇 명 만나냐 물어보지 마세요. 믿지도 않을 거 뭐로 물어봐. 에? 많이 만나봤어.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아버지 왈. 나는 네가 그렇게 많이 놀아가지고 결혼은 무조건 빨리 할 줄 알았대. 결혼은 무조건 빨리 알았죠 때. 응? 알았죠? 그 정도 멘트했으면 끝났지 뭐. 아 그렇지 당구장 사람이 좋아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당구장에 대대 손님은 줄어든다는 거. 사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 당구장 손님 대대 손님은 줄어들고 나중에 중대 손님이 없어지면 당구장은 망한다는 거지. 그렇게 알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러고 넘치려고 알당구 치려고 못 봤어요. 저 대답하느라고. 그러니까 중대 치는 사람들한테 대대 얘기를 하기가 생각 차이가 틀려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중대 치시는 분이 대대로 왔을 때 본인은 상관이 없다. 그 마인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분이.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 주한피아노님. 요즘은 당구장에서 대대를 칠 때 그런 문화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게 된 거예요. 해커랑 왜 싸우냐고. 스뚜꺼님. 어디 갔어, 스뚜꺼? 자, 포쿠션. 45. 그러면 12, 10, 30, 40. 여기 요 정도 맞으면 되죠, 요 정도. 요 정도 맞으면 됩니다, 요 정도.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를 못 떨어뜨리네. 그려놓긴 쉽게 그려놓고. 응? 몰라요. 공개 얼굴 공개 언제 하냐고는 해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김행진이랑 조명우 선수는 한 6살 때 쳤나? 그러면 구력이 20년, 14년인데 어렸을 때 치면 무조건 암기가 빨라지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암기가 빨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더 잘 치는 거야. 알겠죠? 자, 맞춰서 이렇게. 미는 게 너무 강했, 오, 너무 강했다. 고상훈 선수는 프로로 전향하자마자, 7월에 전향하자마자 우승했잖아, 여러분. 춘천에서. 대박이었잖아, 대박. 우리나라 최초일 거야, 아마. 프로, 데뷔하자마자 첫 프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난리 났어요. 구멍인데, 보돌아합게. 좋습니다. 여기, 아, 여기 27점들이 에버가 높아요? 아, 여기 좀 세더라고, 여기 본방 사람들은. 저도 몰라요. 그런 거 뭐, 관심이 없어. 남들이 에버 나오는 거 관심이 없어. 내 에버만 관심이 있지. 해커가 에버 나오는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으이. 아, 당연히 김행진 월드클래스죠, 여러분. 조이빌레드 알죠? 조이빌레드 며칠 전에도 갔는데 새벽에 술 먹고 조용히 쳤는데 그냥 사람 없길래 좀 시끄럽게 쳤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약간의 마이너스를 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터치. 근데 돌아갔죠? 이거는 마이너스 줘도 의미가 없어요. 돌아갔기 때문에 큐 자체가. 자, 이쪽으로 칠 건지 이쪽으로 칠 건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고민되지. 고민되는 거야. 이쪽으로 칠까 이쪽으로 칠까. 자, 이쪽으로 칩니다, 여러분. 좁혀. 자, 16대 18. 16대 18. 거의 잘못됐다. 몰라. 길어.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고상 선수 놀러 올 거예요, 조만간에. 당구에 집중합시다, 이제. 자, 하쿠 치는데 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 공을 똑같이 치네, 그 동생하고. 이 공을 똑같이 쳤네, 그 누구지? 제네시스랑 치는 것처럼 똑같이 타격을 치네. 타격으로 좀 밀어서 가기. 아,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자, 지금 거기서 하잖아요, 지금. 지금 태능에서 하잖아, 태능. 지금 태능에서 월드컵 하고 있었잖아요. 회전. 없다. 어, 쟤네랑 좀 비슷하지, 스트로크. 근데 미리 말하는데요, 요런 스트로크로는 조금 나중에 멘붕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스트로크가 점점 임팩이 셌다가 지금 뺐겠죠, 이분도 분명히. 에, 들어가세요 꽁꽁님. 꽁꽁 들어가세요, 꽁꽁님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27점 치는데 0.9는 자랑이 아니죠. 웬만하면 올리싱이 낫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사이즈다. 당구는 진짜 그런다니까요. 상대방이 쉬운 걸 못 치면 반대쪽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시합에서 결정짓는 건 뭐냐면은 뒤돌려치기하고 앞돌리기, 합구. 우라하고 합구에서 끝나. 이 공을 실수를 안 한 사람이 무조건 우승 각입니다. 이걸 실수한 순간 상대방이 바로 때려버려요, 또 공. 공이 열리기 때문에. 우라 합구만 진짜 짱짱하게 쳐도 쫄아요, 다 쫄아. 만약에 제가 35점, 40점 같은 사이즈랑 뭐 28대 26으로 치는데 제가 초반에 우라 합구를 안 빼고 치잖아요. 남구에서만 몇 개 실수하잖아? 쫄아요, 상대방.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뭐냐? 우라학구, 우라학구, 우라학구만 완벽히 알자. 우라학구를 완벽히 알면 나중에 다른 공들은 충분히 일찍 습득이 와요. 습득이 일찍 와. 그래서 우라학구를 열심히 연습하는 게 고점자로 갈 수 있는 사이즈죠. 이거 지금 이거 치는지 아니면 이렇게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지금 잘 맞아 나가니까 인터넷 빠르죠. 잘 맞아 나가니까. 여러분, 아까 당구 봤을 때 저도 이런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저도 아까 이런 상황이었나요? 진짜로? 몇 이닝인지? 아, 이런 상황이었어요? 심했네. 더 했어요? 심했네, 심했어. 더 못했어? 아, 이런 멘트만 하면 채팅창이 이래. 또 열받게. 아니에요. 아까 이러진 않았어요. 이런 멘트 하면 안 되니? 어? 어? 이런 맛에 채팅하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오래 갈 수가 없어. 위로도 못 해주고. 아, 그랬어요. 제가 간통에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셨습니까? 내일 진짜 열받게 야방 안 하고 모자 쓰고 오는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모자 쓰고 오는 수가 있어. 아까 제임스009님하고 007님하고 전투포스님한테만 카톡으로 제가 사진 보내고 모자 쓰고 당구 칠 겁니다. 내일 열받으면 얼굴 염색한 거 안 보여주고. 10점 남았네. 가자. 아이고 아이고, 뭐 시청자분들이 진심만을 말한다고? 장난 똥 때리고 자빠졌네.
불화가 난 마도만 뭔 진실만을 말해. 오늘 처음으로 한번 말했나 보네. 진실만 한다고. 아이고 손문호님처럼 얼마나 좋아. 슬퍼서 눈물이 나오다고. 웃지는 말고 뒤에 웃으면 가짜 같잖아. 어? 모자에 묻으면 모자 싼 거 사고 버리면 되지 뭐. 전용 염색용 모자 하나 사면 되지 뭐. 이거 참 뭐 이거 이까지 거 뭐 뭐 그런 거 걱정해. 쿠에바스님 별풍선. 아 이게 쿠에바스님 오뚜기풍. 이거는 진정하게 저를 생각한 거예요. 아유 쿠에바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한번 쳐볼게요. 열심히. 뭐요? 집앞에 12,000원 있다고? 장난해? 16,000원 있다고 지갑에. 16,000원에 오늘 6만원 도합 76,000원. 내일은 방송에서 6만원을 받았는데 염색을 5만원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한테 죄송한데 담배를 뭐 피냐고 담배 한갑 사주면서 나도 한갑 사면서 5만원에 쇼부 치자 이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 쪼갱이에요. 쪼갱 방금 사진 터치 5점 남고. 저요? 저는 30점 칩니다. 30점. 오늘 에버 0.67 나온 30점. 며칠 전에 1.9 나온 30점. 도합 1.2 되겠네. 그죠? 뭐 끝났네 거의. 20이닝 안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여러분 20이닝 안 넘은 것 같죠 꼭. 핸드폰 키면 나오는데 안 켜버려 그냥 귀찮아서. 아직 몰라. 근데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느낌상. 20이닝은 안 걸린 것 같아요. 그쵸? 에버 이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거야. 아이씨 뭐 에버 기사를 해. 뭐 치매가 왜 안 와 지금. 내 몇 살인데 치매가 와. 에버는 딱 보면 나오지 않아요? 몇 점 치면 몇 점이다 에버가? 그 정도는 되지. 머리 좋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수학 잘한다고 했냐 안 했냐.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이것만 못한다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응? 뭐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에버 정도는? 그걸 에버를 계산을 해야 돼 여러분들? 예? 130 제가 한 6 돼요 IQ. 지금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왜 못 믿냐고. 여러분 장다이가 보이면 투가락, 단다이가 보여도 투가락. 근데 장다약 투가락이 더 맞아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해커가 에버 2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30점 강남 타짜님이 15점을 쳤는데 에버 2를 치고 있냐 안 치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은. 네? 별로 실수를 안 했으면 에버 2를 치고 있다는 거잖아. 주한피아노님 말대로 별로 실수를 안 했으면 에버 2를 치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 15이닝이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에버 1을 못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뭔 말이냐. 아 16이닝이야? 봐봐 에버 1을 못 쳤어. 우리 몬스타님이 확인했네. 16이닝이랍니다 여러분들. 테이블 딱딱해 지금. 쫑이지 이거는. 이거는 쫑이죠. 방금 같은 거는 대회전을 쳤다. 이게 여길 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긴 다리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고 단단 맞으면 이리 와서 여기서 어퍼컷. 외워야 돼, 이런. 아, 경남 타짜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져가지고 멍합니다, 멍해.
언어 약하다고 했죠, 제가. 좀 전에 제가 언어 약하다고 썼죠. 문화 언어 약하다고. 이게 나는 강남으로 보였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남이었네, 경남. 30점이면 경남 타자는 안 되는데. 웬만하면 동네를 붙이지. 창원이나 창원도 안 되는데. 동네를 붙이지, 동네. 30점은 동네 붙여야 돼, 여러분. 동네. 경남 하면 경남에서 웃어요. 예, 내일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파이팅 할게요. 이렇게 경남 타자 붙이면 안 됩니다. 30점 분들은. 30점 분들은 구. 구가 없다. 시. 시. 구를 붙여야지. 구. 아니면 동네. 무슨 동. 그렇지. 35점 이상은 돼야지. 35점. 지역을 대표하는 닉네임을 쓰신다. 35점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 우리 제천 꼬마 형님. 이런 제천을 붙였다. 35점. 아, 나한테 혼나면서 당구 배우고 싶다고? 나 당구 칠 때 혼 안 내는데? 당구 칠 때 되게 부드러운데? 저 당구 알려줄 때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당구 배울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남자한테는 굉장히 시크하고, 돈을 받고 알려주는 건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야, 진짜. 알아요. 이거 아마 본인이 이렇게 못 짓죠, 잘. 해커가 지어준 거겠지. 아, 부드럽게 한다고. 해커는 레슨을 한번 했어, 한 번.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번 해봤어요, 해커는. 유니사님. 네, 안 맞는데. 아이고, 유니사님! 감사합니다. 유니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어린 놈의 새끼가 여자도 떼! 나한테는 당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세요. 저 사생활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생활을 알고 싶으면 나중에 여자친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진짜로. 2점 남고. 알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의 모든 걸 알려면 나랑 좀 오래 있어야지. 미리 말하는데 내 친구도 나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창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쳐가지고 저 두드러 맞았습니다. 저는 여자 39까지 괜찮습니다. 39. 동갑은 싫어요. 무조건 저보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돼요. 39. 예. 몇 살부터? 몇 살부터? 말이 통하면 돼요. 나이는 필요 없어. 말만 통하면 돼. 어려도 말만 통하면 돼요, 저랑. 말만 통하면 돼. 그렇게 알면 돼요. 아이씨! 나가, 씨! 15세! 안 됩니다. 아직은 도싱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집님, 죄송합니다. 아직은 도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 아직 좀 제가 보수적인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구라 칠 수는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진 용기가 없습니다. 80kg 되나요? 노코멘트 할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왜 도식 만나야 돼? 싫어. 고추장님이나 만나. 나는 싫어. 혼자 살래, 그러면. 나는 솔직히 결혼해도
애를 낳기 싫을 수, 애를 안 낳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냥 좀, 엉님, 잘 들어봐요. 도싱 싫다니까. 물어보지 마, 좀. 뭐 하나 바꿔갖고 물어보지 말라니까. 알아서 혼자 살게. 고추장님 말대로 혼자 살 수도 있는데, 나도 찾을 거야. 꼭! 그리고 고추장님한테 말할게. 저 혼자 안 살아도 돼줘. 이렇게 멘트 할게. 기다려. 외워놓을게, 내가. 사진 찍어놔야 하는데, 고추장님. 아, 못 찍어놨네.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거는 끝. 아니, 봐봐. 이런 뭐, 여자 뭐, 결혼 얘기 멘트를 했잖아. 그럼 3분으로 끝내자고, 3분으로. 계속 가지 말자고. 3분 안에 딱 자르고 다른 멘트로 넘어가자고. 지루하잖아. 1절만 하게, 1절만. 202 지금 얼마 어렵겠어. 다리가 짧아졌는데. 예. 까무이 클리어 블랙 쓰면은 공이 깨지는 소리가 나죠, 여러분. 예. 자, 까무이 클리어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공이 깨지는 소리가 난다. 완전 돌땡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끝났죠? 악수하러 가십시오. 악수부리. 마무리. 몇 이닝? 둘둘 이닝. 1.9 나왔겠네. 1.9발이. 1.9발이. 그죠? 1.9까지 아니고 1.8대. 1.8대. 이거 정도 나왔겠죠? 1.8 나왔겠죠, 여러분?